자, 선생님이 4단원 네, 음료수 한 병의 무게는 0.35kg입니다. 같은 음료수 10병, 100병, 1000병의 무게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음료수 10병, 100병, 1000병의 무게는 음료수 한 병의 무게인 0.35kg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한 병이 0.35kg이니까 자, 10병은 10배, 100병은 100배, 1000병은 1000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10배, 100배, 그 다음 1000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 아이고 자, 그 다음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해 보세요. 네, 좀 확대 좀 할게요. 네, 역시 네.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선생님이 좋은 화질로 찍었습니다. 자, 확대도 끝났고요. 자, 먼저 0.35 곱하기 10은 자, 밑에 자, 소수 둘째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는 100이 되겠습니다. 100을 쓰면 됩니다. 네. 분모는 100이고 그 다음 분자는 35가 되겠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이것을 썼을 때 자연수 10은 이 자연수 10은 1분의 10과 같으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그대로 100, 분자끼리 곱하면 자 35를 그대로 써주면 되죠. 곱하면 100분의 35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100분의 350은 소수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 나눠주면 됩니다. 350에다가 350을 100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처음에 3, 300 빼면 50. 나눌 수가 없으니까 자, 점을 찍고 자, 0을 하나 빌려옵니다. 그럼 5로 바꿀 수 있네요. 네, 그러면 곱하면 500이 됩니다. 나머지는 0. 아, 그러면 네, 3.5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3.5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0.35 곱하기 10은 3.5가 됐습니다. 아, 뭐만 바뀐 거예요? 네. 자, 이 소수 자리가, 이 소수점이 원래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었는데 10을 곱하니까 한 칸 밀려나서 3.5가 됐네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35 곱하기 100입니다. 자, 밑에 같은 방법으로 하면 밑에는 똑같이 100입니다. 분모 35. 같은 방법으로, 아, 자, 100이라고 쓰고요. 여기 35라고 씁니다. 네, 100분의 3500이 되겠네요. 자, 요것을 나누면, 똑같이, 아까 한 것과 똑같이 나면 35가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0.35 똑같은 0.35인데 곱하는 숫자만 달라졌어요. 100을 곱했더니 소수가 뒤로 두 칸이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35가 됐어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35 곱하기 1000이야. 자, 0이 3개 있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으로 밀려나면 그렇죠. 아마 예상을 했을 때 350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100분의 35, 100, 35, 그 다음에 100분의 35에다가 0이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나, 둘, 세 개를 붙여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하면 350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각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 10, 100, 1000만. 네, 3만 5천을 100으로 나누면 350이 나오나 안 나오나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곱의 소수점의 위치를 생각하며 계산해 보세요. 0.35 곱하기 10. 자, 요거 계산은 자, 각자 한번 해 보세요. 자, 시간을 줄 테니까 각자 한번 해 보세요. 네.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계산을 해 보고 선생님이 풀어 준 것을 나중에 한번 답을 맞춰 보세요. 자, 풀어 보세요. 일시 정지할 시간입니다. 일시 정지. 짜잔. 네, 다 풀었죠. 자, 0.35 곱하기 10은 바로 3.5입니다. 풀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나눗셈을 하면 돼요. 어떻게 나눗셈을 하면 돼?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분수로, 자, 이렇게 분수로 바꿔서, 분수로 바꿔서 이렇게 실제로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자, 분자가 이 안에 들어가고 분모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0.35 곱하기 100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35가 나옵니다. 0.35 곱하기 1000은 350이 나옵니다. 자, 소수의 10과 100과 1000을 곱할 때 곱하는 수의 0의 개수와 곱의 소수점의 위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뭐라고 쓰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곱하는 수의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옮겨진다. 아, 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려다 보니까 선생님도 고대 문자를 쓰는 것처럼 글씨가 엉망이네. 네, 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64쪽은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이어서 65쪽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